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소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연예계에서 최근에 일어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함께하며 사회 문화를 새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특별한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스크린의 전사로 불리는 유명 배우 손예진은 자신의 생일에 자선 마켓에서 4천만 원을 기부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행동은 이벤트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애로운 마음과 나눔의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것은 남편 배우 현빈의 반응입니다. 그는 아내의 외모뿐만 아니라 손예진의 헌신적인 마음과 자애를 높게 평가합니다. 함께 두 사람은 아름다운 커플로서 뿐만 아니라 사랑과 가치로 가득 찬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손예진이 어떻게 진정한 천사가 되어 특별한 날에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함께 한국 연예계에서 긍정적 영감을 찾아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이 왔고 우리 최근에 자선 장터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음스팀 엔터테인먼트 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러 회의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의 힘든 노력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번 젠컴퍼니의 놀라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일의 시간과 재능을 너그럽게 기여해준 인트런드의 어렴과 탁월한 매니저인 세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 경험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은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로 나는 무척 행복하게 되었고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환상적인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올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요로운 축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꿀 떨어진 꿀추로 저희 자선 장터를 통해 거의 4천만 원을 레이즈했다는 것을 기쁘게 알립니다. 기부는 정말 특별한 날에 이루어졌는데 써니어진이 자신의 생일인 2024년 1월 11일에 4천만 원을 너그럽게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천사입니다. 이 여정에 작지만 큰 역할을 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큰 영향을 미치고 함께 뜻깊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성취와 기쁨이 가득한 한 해를 기대합니다. 손예진의 자선의 마음, 생일에 4천만 원 기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다. 손예진의 대규모 기부는 여배우의 자애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격려가 됩니다. 이 행동은 다만 타인에 대한 애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나눔과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현빈은 아름다운 아내 손예진에 대한 자부심 표현, 그녀는 정말로 천사다. 현빈의 발언은 아내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손예진이 전하는 좋은 가치와 순수함에 대한 공유입니다. 이로써 이 유명한 커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되며 예술계의 밝은 모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손예진이 의미 있는 행동으로 생일을 기념, 자선 활동에 4천만 원 기부. 손예진의 생일 자선 행사는 의미 있는 기념 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배우는 문화 아이콘이 아닌 사회에 대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명 커플의 달콤한 사랑, 현빈이 손예진의 자선 행동에 대한 자부심 공유. 손예진의 자선 활동에 대한 협력과 동참은 이 커플을 흥미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팬들에게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맨틱한 순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행동을 통해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인간의 전사, 손예진의 생일을 자선 행동으로 기억. 손예진이 인간의 전사로 묘사되는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선행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이미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확인시킵니다. 새로운 법률은 케이팝 아이돌의 권리를 보호하여 강제적인 체중 감량이나 성형 수술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신인 이돌로 훈련 중인 청소년 및 훈련을 중단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률은 아이돌 연습생이 독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울시의 김규남 고문은 1월 10일 이래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안했다고 서울시의회가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2023년 12월에 열린 제321차 정례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시의회는 2023년 9월 현재 한국의 4,774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중 3,930개가 서울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은 아이돌을 발굴, 훈련 및 관리하는 주요 허브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 아이돌 연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청소년 훈련생들 사이에서 강제적인 체중 감량이나 성형 수술과 같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리 검사 및 상담과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들을 위해 이 법률은 새로운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는 직업 상담도 제공합니다. 연혁적으로 아이돌 연습생 및 데뷔 그룹에 대한 체중 관리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 기획사 및 이해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AOA 멤버인 설현은 KBS의 TV에 해피투게더 3회 출연하여 연예계에서 겪은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기획사는 키 167cm의 몸무게를 48kg로 유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995년생인 설현은 2012년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다이어트에 대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언급했으며 어느 순간 연예계에서 퇴출을 고려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젊은 아이돌 가수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한 우울증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이는 몸무게 관리를 위해 물을 피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연예계 관계자는 시각적 매력이 노래 재능만큼 중요하다며 아이돌 그룹에게 체중 관리가 공통적인 실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성 그룹이나 특정 기획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기획사는 심지어 자사의 아이돌 데뷔를 위해 특정 몸무게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자는 기획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기획사는 자사의 아이돌이 성공하기 위해 헌신적이며 최선의 의도로 이러한 통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례를 향한 김규남 고문의 발언에 따르면 한류 현상을 통해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들이 주요 아이돌로 성장할 때까지 겪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기본적으로 개인 연습생의 책임이다. 라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자체 수준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들 연습생에게 안정적인 성장 기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법률이 K-POP 아이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이며 환영받을 만한 소식입니다. K-POP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압력과 부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미모와 체중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압박으로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면서
K-POP 아이돌들은 강제적인 체중 감량이나 성형 수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돌들의 건강과 신체적 안녕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과 성형 수술은 종종 단기적으로는 외모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도입은 K-POP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아티스트들의 웰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 이상 아이돌들을 미모와 체중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예쁜 외모 뒤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개인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들이 강제적인 미적 표준에 따라 변형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K-POP 산업의 이미지와 관계된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돌들이 강제적으로 외모를 조작하는 것은 그들의 팬들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에 해로운 방법으로 미모를 유지하는 것은 업계의 윤리적인 문제로 꼽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률은 K-POP 산업이 더욱 글로벌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아티스트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K-POP 기업들은 이러한 법률을 통해 아이돌들의 권리와 건강을 존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